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극태 왕사슴벌레라는 친구를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바로 이 영상 120만원에 입양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신명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마리 더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는 바로 50만원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얘네들이에요? 네네네. 아 잠시만 제가 한번 볼게요. 잘 지내셨어? 아 예, 진짜 오랜만인데요? 이럴 수가. 아 꾸준히 하시네요, 진짜 곤충을. 아 열심히 하죠. 네, 잠시만요. 아, 자 이 개체들을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컷만 해가지고 50만 원에 입양을 하기로 했었는데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암컷을 같이 주신다고 하셔서 겸사겸사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암컷들은 이제. 아마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보고 나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 이런 걸 아실 거예요. 와 진짜 깔끔하다. 극태왕사슴벌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별 의대로 인해서 턱이 굵거나 턱이 얇거나 자기가 원하는 체형의 개체를 계속 근친 의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두 번째 암컷입니다. 와 광택 보세요. 정말 이쁘죠?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극태왕사슴벌레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영상을 찍습니다. 자 바로 이제 수컷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오, 와 이렇게 대충 봐도 엄청 두꺼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체장과 턱 두께 악폭이라고 하는데요. 그 악폭 비율로 봤을 때 대충 9에서 9.2%, 3%, 그 정도 나오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9%가 넘는 친구인데 턱의 두께가 엄청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턱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만 봐서는 우리 여러분들 절대 몰라요. 제가 비교군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짜잔. 자 이 친구는 극태왕사슴벌레가 아닙니다. 그냥 체장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바로 짜잔. 와 턱의 굵기 보이십니까? 턱의 굵기를 악폭이라 하고요. 악후는 턱의 두께라고 하죠. 약 옆으로 봤을 때 턱의 두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자 서로 선호하는 건 달라요. 만약에 이 친구 얇고 길쭉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형형, 턱이 굵고 두툼하고 짜리몽땅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태형을 좋아하는데 저는 극태형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극태형을 50만원에 질러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극태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요. 우화부전 또는 용화부전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브리더들은 보통 유대수를 초기화시켜서 아웃라인이라고 해요. 다른 피를 가진 암컷이나 또는 수컷을 데리고 와서 짝짓기를 시켜서 그거를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화부전 확률, 용화부전 확률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분들은 꼭 근친 누대가 아닌 아웃라인 다른 피를 가진 친구들과 짝짓기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있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돈으로 먹이기에는 참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준비한 이 50만원을 진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친 교배로 인해 우화부전 확률이나 용화부전 확률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면보다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바람직하게 기를 수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와요. 안녕.